국내 대표 디지털 IT 서비스 기업인 SKCNC가 대구 수성 알파시티에 대규모 AI 데이터 센터를 구축합니다. 알파시티 규모를 넓혀 디지털 산업을 활성화하려는 대구시의 든든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박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디지털 산업 중심의 경제 자유구역으로 재편된 수성 알파시티. SKCNC가 이곳에 AI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기로 하고 대구시와 투자 협약을 맺었습니다. 2027년까지 약 8천억 원을 들여 총 수전량 40메가와트, 연면적 2만 9천 제곱미터 규모의 데이터 센터를 구축합니다. 그동안 저희 회사가 축적해온 기술과 데이터 센터의 운영 노하우를 적극 활용해서 이 수성 알파시티가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센터는 인공지능과 클라우드 등 첨단 IT 산업의 핵심 시설로 갈수록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데이터 센터 구축과 운영에는 유망 중소기업이 참여해 대기업과의 상생 모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또 첨단 기술 분야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잘 상생할 수 있는지 대기업 기업들과 함께 또 대구에 있는 기업들과 함께 한 모양새를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대구시는 SK의 첨단 기술과 기반 설비 등을 활용해 지역 디지털 기업과 인재 양성을 위한 생태계를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대구의 젊은이들이 수도권으로 가지 않고 대구에서도 최고 1급 또는 1류 기업에 일어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이번 데이터 센터 유치로 알파시티를 제2의 판교로 조성하려는 대구시의 디지털 혁신 거점 조성 사업도 한층 가속도가 붙게 되었습니다. KBS 뉴스 박준영입니다.